알아요? 아이고, 성님, 종구 아버지랑 인연은 끝났어도 저는 우리 종구 없이는 저는 못 산다니까요. 그래, 모자간의 인연을 누가 끊어? 짝을 새로 찾으라는 말일세. 아무 흉될 거 없어. 그점 분명히 해두려고 기다리고 있었어. 단 혼자서는 이 집에서 그냥 못 나간 그리 알고. 예? 좋은 사람 만나서 웃으면서 떠나기 전엔 못 보낸단 소리야. 아, 그것이 뭔 소리여라. 어제 자네가 한 말 듣고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. 자네 이 집 소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네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하면은 내가 친정동생 보살피듯이 섭섭지 않게 뒤를 봐줄 것이지. 참말이여라? 그럼 그리 알고. 그림 좋은데? 승현아, 하지 마. 어? 형! 같이 넣어봐. 사진 찍어줄게. 아이, 야, 관도 안 무슨 애들처럼 사진이야. 어? 아,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니까. 형수님, 거기 옆에 같이 서보세요. 자, 찍습니다. 실이 감사님 곧 들어오신대요. 한 계장님 혹시 들으셨어요? 뭐? 아직 퇴근들 안 하셨어요? 다음부터는 저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 되면 퇴근들 하세요. 네,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저 검사님,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검찰청에 사모님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오늘 저희들 처음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요? 신경 쓸 거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저기 그 혹시 가만히 있자. 이 도배를 새로 좀 해야 되나 좀 지저분한 거 같지? 응? 아니 도배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래요? 말짱하구만. 아, 저기 집에 안 딴 양주 있지? 양주는 왜 찾아요? 아니, 누구 손님 오세요? 아주 높은 분 한 분 초대했다. 저 그러고 저 하숙집도 좀 대청소 좀 하라고 이러고. 우리 아빠 또 오바하신다. 아니 집이면 집이지 하숙은 왜요? 아이, 여기 오면 거기도 들릴 거거든. 박동혁 검사라고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하기로 했다.